let's go right into really this quick, corner. We have a segment. It's called Don't know, Sue, whatever. AC's got answers. 이렇게 제목을 코너가 진짜 많네요. 진짜 너무 많아. 지금 이 2교시예요. 네. 아, 2교시예요? 네, 지금 2교시였어요. 아, 2교시예요? 계속 가요. 학교 진짜. 뭐, 점심 먹고 온 것 같은데. 아, 네. 2교시예요? 지금, 네, 2교시입니다. All right, so basically. Some of the overseas fans, maybe I'm familiar with Sumo, so we prepare the segment. We will know whatever we want to know about him. Okay, 승우 씨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승우 씨의 기본적인 프로필. This is profile right here, basic profile. He's a Pisces, born in 97. Birthday is coming up soon. Let's see. Hobby, going to cafe and daydreaming alone. 카페 가서 멍 때리기가 취미고. 혼자서. 네. 과연 혼자일까요? 저는 아니, 혼자 가는 걸 좋아해요, 카페는. 카페는 이제 친구들이랑은 되게 뭐를 하는 걸 좋아하고 카페에서 저는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가끔 가지거든요. 오케이. Okay. 아 그리고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 네. 물고기 자리죠. 네. 물고기 자리가 2월. 네, 2월이에요. 네, 네, 그렇죠. 물고기 자리의 뜻이 이제 낭만주의, 감수성 풍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아유, 많고 섬세한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 다 좋은 것만 말해주셨는데 아, 예, 예. 정확한 것 같습니다. Whoa, girl! Yo! Yo! Yo, dang! Being like a boss! Dang, yo! 장난. 네. Okay. Okay, let's see, what else? 자, 인맥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인맥, his relationship. 악동뮤지션 찬혁 오빠랑 아, 예. 친하시고요. 역시 정성아, 에디킴, 엔시아, 정민, 기현 또 뭐 되게 많네요. 뭐 네. 찬혁군하고 성아랑도 되게 친한 걸 알고 있어. 그렇죠. 외에도 뭐 형 누나들도 네. 뭐 에릭 형도 종종 받고 뭐 그쵸. 유나 누나도 받고. 그렇죠, 그렇죠. 뭐 다 친하죠. 저희 오디션 프로그램 나온 형들은 다 친하고 또. 아하. 그럼 이 밖에 친해진 사람 또 최근에 있나요? 사실 지민이도 옛날에 친해졌었고 요즘에는 또 활동을 같이 하면서. 요즘에 솔로 가수 중에 네. 솔로 가수들끼리 웬 그쵸. 무대 마지막 1위 발표할 때 그쵸, 같이 그쵸. 서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발라드 가수 뭐 브로맨스, 뭐 노케이 래퍼 아니면 또 AOA 크림이 아, 유닛 네, 나왔는데 그분들도 스케줄이 자주 겹쳐서 친해졌고 아, 또 아, 정인 누나도 라디오 같이 아 되게 많네요. 되게 많네. 어 여기 또 봐야 되는 게 여기 한결같은 똑같은 셀카 포즈.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셀카 아, 있어요? Cameras that are all the same. They're all similar. 네. 오 약간 밑에 보니까 약간 꽃게 같고요. It looks like a crab when you look at the downpole. 야, 제 어릴 때부터 쭉 다 있네요, 진짜. 네. 입을 I think you put your mouth like 이거 일부러 이게 아 약간 저는 셀카를 되게 어색해요. 네. 남이 허브 찍어줄 때는 이렇게 막 잘 하는데 네. 제가 셀카를 찍으려고 하면 꼭 저희가 또 지미 집 앞에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럼 지미 집 한번 나가주셔서 좀 다른 포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 약간 귀여운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귀여운 거 약간 남친짤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 거 네. 귀여운 아, 거 boyfriend memes. Yes, 또 boyfriend.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네. 꽉 좀 더 꽉 들어가셔서 memes. Is it memes or memes? Meme. 자 원래는 memes? Okay, this is original. Okay. Okay. 원래 그건데 오늘은 좀 더 어색하지 않고 좀 힘이 좋다. 나는 21 살이다. 좋네요. 좋아요. Oh, that's a good one. I like that one. 앞으로 그런 얼굴의 셀카를 많이. I like that. 네, 좋습니다. All right, so we have another corner. It's a sub corner. It is called ASC hearing. It's very, very serious. Can we do it together? One, two, three. ASC hearing. Okay. 청문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뭐가 많네요. 네. Okay. 자, let's don't know soon. Whatever. Okay. 여기 OX 판넬 있을 거예요. 바닥에 있어요. 있죠? Okay.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민망해. 네네. 우리가 이거를 좀 드릴 텐데 문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문항을 드릴 텐데 이제 말을 하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OX를 들어주실 텐데. Okay. Let's go. OX. We're gonna do the OX quiz right now. Here. When I applied for the singing survival program, I was confident to make it into the top 10. 처음 노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때 최소 탑 10은 자신 있었다.
엑스? 네. 뭐죠? 그럼 탑 11? 아니요, 저 솔직히 저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되게 많은 지원자가 있었잖아요. 막 200만 명도 넘는 그 지원자 중에 그건 진짜 기적이니까 저는 그냥 3차라도 슈퍼이크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탑10까지 가서 잘했어. 탑10도 가셨잖아요, 역시도. 아, 여기 1등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네네. 1등 하셨어. 부러워. 1등 하셨어, 왜요? 1등 하셨어. 네. 다음 질문을 할게요. Okay. Boyfriends Jungmin, Monsta X, Hyun, and Yoosung-woo are known as Starship's triplets, and I'm the cutest out of the three. 스타쉽 3둥이로 불리는 보이프렌드 정민, 몬스타엑스 기현, 유승우 이 세 명 중 내가 제일 귀엽다. 아, 1, 2, 3. 아니에요? 완전 아니죠. 표정? 완전 아니죠, 진짜. 누가 왜요? 제일, 누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네. 이거는 제일 떨어지죠. 에이, 왜 그러세요? 에이, 또 지금 저기 매니저분이 또 하! 이러면서 뒤돌아가셨는데 어디서 약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요? 솔직히 외모는 가장 좀 이제 가장 좀 안 되지 않나 그 셋 중에서는. 왜요? 이런 반응 듣고 싶었어. 아, 장난이고 장난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되게 멋있고 귀엽고 이런 게. 승우 씨 되게 멋있고 귀엽죠. 아, 저 말고. 그죠, 승우 씨 1등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느끼기에. 어, 지금 오를 약간 심장에다 이렇게 약간 대셨는데. 아, 제가 느끼기에 그런 거니까 뭐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Let's see the next one. The reason why I don't do dance songs is not because I can't dance, but because the company's image making. 댄스곡을 안 하는 이유는 춤을 못 춰서가 아니라 소속사의 이미지 관리 때문이다. 춤을 못 춰요. OX 뭘까요? 아, 맞다. 오. 춤을 못 춰서가 아니라죠. 소속사의 이미지 관리 때문이다? 아, 이건 거 같은데 그거는? 아, 그러면 가운데인데요. 이 가운데인데 네. 이제 춤을 못 추기도 하고 네. 이제 못 추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 팬분들이 한번 이제 본인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또 춤을 노래를 보여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Yes. All right, so we're gonna let you guys decide. 춤을 춤을 should be dancer. 나 왜 알겠다고 했지? 나도 모르게 알겠다고 했어. Really, really manly song. 저희가 정말 좋은 노래 준비했거든요. 아, 진짜 대박인 노래. 진짜 좋은 노래. 네. 딱 이건 춤 노래다. 그렇죠. 딱 누구나 들어도 춤 노래. 그런 건 가. This is an amazing 네네. dance song.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러면 All right. Music. Cue. 아, 이거는 완전 팝핀이죠. 이거 완전 팝핀이야. 회사에서 되게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 와, 네. 완전 잘하는데? 이거 약간 에릭 나우터의 2세 아닌가요? 이거는 나를 뛰어넘을 수 있지. 조금만, 체인 조금만 하면은 나를. 아이, 형은 제가. 에릭 나우터의 제자죠. I think he's the second Eric Nam. He's like the dancing machine. The second coming. Thank you. Yes. 아니 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I think there's plenty of potential. 네,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런 노래. 아, 이런 노래. 네, 네. 아, 이런 노래로 네, 나와야 돼요. 대신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왜 댄스 가수 유승우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I look forward to the dancing. He has those, you know, like the step yeah. moves. All right. Next one. All right. I've practiced my eye smile in the mirror. 거울 보고 눈웃음을 연습해 본 적이 있다. 에이, 진짜? 네, 엄마 거예요. 엄마 거. 네, 네, 엄마. 어머니 아, 거. This is mom.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눈. 어? 눈웃음. So he has this eye smile, and the question was like, do you practice for it? And he says no. He got it from his mama again. Alright. 눈 말고 다른 매력 포인트가 있나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 엄마가 약간 서구적으로 생기셨어요. 좀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잖아요. 눈이 크고 그쵸? 이제 코가 높고 이런 거면 미적으로 되게 우리나라에서 와 예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이 기준이 약간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엄마의 눈은 닮지 못했지만 엄마의 코는 조금 닮았어요. 역시 남자는 근데 솔직히 코입니다. You know what I mean? So like we're talking about the eyes was not that big as like you know the Korean people would say that it's handsome.
pretty, but he got his nose from women. 해외 분들이 보시는데 또 가소롭겠네요. 괜찮아, 괜찮아. Okay, all right. Well, we're gonna go into our hangout as this is the end of our segment. Mm-hmm. Let's see who we have on hangout. Hello. Hello. It's m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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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loe, how are you? Hi. I'm doing well. How are you? All right, we're doing good. Very well. Do you have any requests for Sungwoo? Yes, I do. So for your international fans, can you please say a short English phrase for us? 해외분들을 위해서 짧게 영어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는 영어를 총 동원해줘. 아는 영어를 총 동원해서? 네네네. 총 동원이라는 말을 안 쓸래요. 총 동원. 아, 알겠습니다. 이제 아는 영어. 아는 영어. 좋은 영어.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That was. 잠시만요. 거기 끝이에요? 아니요. 아니. 무슨 Thank you very much. 얼마나 길게 하셨어요? 아니 그쵸. 아 근데 뭐 그런 거야. 뭐 I love you나 뭐 그런. 아니 사랑하고. I miss you나 뭐 약간. 아 보고 싶다. 그쵸. 아 I miss you 정도는 좋은 거 같아요. 그쵸. I miss you very much. Okay, Chloe, we're gonna give Welcome to Korea. 한국으로 We're gonna give him some English lessons. So next time he has some more phrases to say. Don't feel bad. 우리는 좀 본인이 좀 클로이니까 영어를 좀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제가 클로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제대로 해주세요. Chloe, thank you very much, and I miss you. Yeah. I miss you. 끝에. All right, Chlo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on ASU with Sungwoo. Thank you, Chloe. Thank you. Bye. Happy birthday. Thank you. Okay. 아, 이게 또 굉장히 Have a nice day. Okay. Well, 근데, we're going to see some videos. We'll be right back with fan art video. Q. Fan art 비디오 올게요.